간단한 설정으로 노트북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가요, 다성이 아빠예요. 윈도우 10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7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윈도우 표시창에 있는 배터리 아이콘을 누르면 4가지의 배터리 모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량 모드, 향상된 배터리, 향상된 성능, 최고 성능. 배터리 전량 모드에 가까울수록 배터리 사용시간이 길어지고 그 대신 성능은 떨어집니다. 최고 성능에 가까울수록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아지고 그 대신 성능은 올라가죠. 전원이 연결되면 당연히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고 성능이 설정되며 그 노트북이 갖는 최고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원을 빼면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상된 배터리로 자동 설정되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는 것과 전원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 성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전력 CPU를 사용한 노트북과 고성능 CPU를 사용한 노트북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터리 모드 사용 환경에서는 기본값인 향상된 배터리로 거의 모든 사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좀 더 스마트하게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용으로 저전력 CPU 기반의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휴대 시 어댑터가 따로 없어도 하루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저는 어댑터를 잘 휴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휴대하면서 사용할 때 기본 설정값인 향상된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향상된 배터리로 서핑, 유튜브는 물론 포토샵이나 간단한 컷 편집 위주의 영상 편집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배터리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밝기만 좀 더 어둡게 설정하죠. 디스플레이 밝기만 어둡게 해도 실제 배터리 타임이 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고 문서 작업만 한다면 배터리 전량 모드로 설정해서 더 긴 배터리 타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출장 가서 문서 작업만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출장 특성상 충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처음부터 배터리 전량 모드로만 사용하죠. 그러면 이 노트북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에 가까운 사용 시간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노트북 광고에 나온 사용시간이 실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노트북 광고는 최대 사용시간을 만들기 위해 배터리 전량 모드를 설정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광고하기 때문이죠.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와이파이 같은 전력 사용량이 있는 옵션을 끄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실제 사용시간은 길게 나오지만 이 결과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향상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에 나오는 노트북 배터리 사용시간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휴대할 때 배터리 전량 모드로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터리 전량 모드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디스플레이 밝기가 강제로 어두워지고 성능이 많이 낮아집니다. 딱 문서 작업하고 간단한 영상 보는 수준만 가능해요. 인터넷 서핑을 원활하게 하려면 향상된 배터리로 설정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제 상황처럼 문서 작업만 해야 되는데 긴 사용시간이 필요할 때 혹은 완충된 상태에서 영화를 연속으로 두세 편 봐야 할 때 등 극단적인 상황일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설정 방법이죠. 어댑터 없이 배터리로만 영상 작업하거나 게임과 같이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사용을 할 때 좀 더 원활한 사용을 위해 향상된 성능 혹은 최고 성능으로 오히려 전력량을 늘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필요 이상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성능을 올려서 사용하면 휴대성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내가 카페에 갔는데 전원을 연결할 곳은 없고 한두 시간 동안만 빡시게 영상 작업이나 게임을 하겠다 라면 한번 써볼만 합니다. 내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지만 노트북 이용자로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